안개가 끼는 거예요. 자기 인생에 지금 하루하루에 안개가 끼면서 안 좋은 일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꿈하면 분명히 좋은 꿈들도 많고 나쁜 꿈들도 많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꿈은 뭐 꿈을 좀 잘 꾸시는 편인가요? 저희는 정말 핵심적인 일을 할 때, 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꿈을 꾸죠. 꿈으로 이제 풀어나가니까.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. 형제 시간이나 네. 뭐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. 네네. 근데 그분이 네. 제 가족들한테는 그 꿈을 안 꾸는데. 네네. 유독 본인만 계속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. 네. 다른 분들한테 안 하자는데,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찝찝한 기운, 네. 약간 으스스하고 그랬을 때 이런 건 무슨 경우예요? 근데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같은 주령이 좀 센 사람들, 이제 칠성줄이 좀 센 사람들, 네네. 그리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, 네. 그다음에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. 그죠? 그런 사람들이 많이 꾸고요. 그리고 또 몸이 이제 일을 왜 한 해의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. 힘든 부분이 될 때는 꿈으로 또 소망 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또 좋은 부분에서는 좋은 꿈을 꾸듯이 힘든 부분이 될 때 되면 기운이 많이 쇠약해 있죠. 쇠약해 있을 때는 조금 힘든 좀 안 좋은 꿈을 많이 꾼다고 봐요. 네. 안 좋으면은 네. 이게 본인한테 좀 해가 될까요? 해가 돼요. 이제 꿈으로 소망 줄 때는 이제 조상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어요. 조상이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. 네네. 조상을 따라다니는 사자들이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제 꿈이 안 좋다. 그러면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. 차를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네네. 꿈에 따라 이제 뭐 오늘 안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든지 네네.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. 이게 계속 네. 지속적으로 간다 하면은 네.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꿈이 계속 이제 막 산란스럽고 별로 좋은 꿈이 아니고 이러면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런 꿈을 꿨는데라고 하시면 방법을 취해 줄 거예요. 이 몸이 쇠약해 있거나 조금 자기 앞에 안개가 끼거나 좀 안 좋은 일이 닥치려면 네. 꿈으로 소망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은 우리 같은 제자님, 선생님들한테 의논하시면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원래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네. 꿈에 나오면 좀 좋다는 얘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?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왜 이 길을 차를 타고 가잖아요. 차를 타고 가면 안개 끼면 길이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이죠. 안개가 끼는 거예요. 자기 인생에 지금 하루하루에 안개가 끼면서 안 좋은 일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, 그런 부분이 많아요. 네. 네. 본인들이 판단은 하지 마세요. 본인들이 그냥 좀 찝찝하다고 아 오늘 안 좋은 꿈이다 이건 뭐 이런 꿈을 꿨노 하지 마시고 요즘 해몽책들도 많잖아요 그죠? 이제 책도 좀 보시고 아니면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의논도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면 좋은 길몽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물어가세요. 네, 용왕방패 장군입니다. 감사합니다.